오늘은 펜트하우스에서 열연 중인 이지아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78년생인 이지아는 올해 나이 42살이며 본명은 김지아로 알려져 있다. 이 또한 개명한 것으로 개명 전엔 김상은이었다. 예, 정우성과 열애설. 2010년 아테나 전쟁의 여신이라는 드라마를 인연으로 정우성과 만났으며 2012년 3월 20일 정우성과의 열애설을 공식 인정했다. 하지만 이 열애설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게 된다. 빨리. 이 서태지. 정우성과의 열애설이 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세상이 몰랐던 사실이 터지게 된다. 2011년 4월 21일 스포츠 서울 기사에 따르면 과거 이지아는 서태지와 비밀 결혼했다가 이혼 후 위자료 소송을 걸었다는 것이다. 토요일 이지아 씨가 전 남편 서태지 씨를 상대로 낸 소송을 전격 취하했습니다. 3. 서태지와의 결혼. 1993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미국 공연을 하고 있을 당시 이지아의 언니 소개로 인해 두 사람은 처음 서로를 알게 되었다. 유학 중이던 이지아 씨는 둘째 언니의 소개로 미국으로 공연을 왔던 서태지 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후 96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체하면서 미국으로 건너간 서태지는 이지아와 만나 사랑하게 되고 97년 비밀리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4. 이혼. 이지아는 서태지와 부부로 산 지 2년 7개월 만에 별거에 들어갔으며 2006년쯤 이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독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상급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한 자료도 공개됐습니다. 한 방송에서 서태지는 이지아의 행복을 빌어주기도 했다. 행복하게 앞으로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진심. 5. 악플. 네티즌들은 이지아에게 악플 쏟아냈다. 정우성을 속이고 만났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지아는 속인 적이 없으며 정우성에게 알리고 서로 이해하는 상태로 만났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그동안 속여온 것을 빌미로 지속적인 악플을 달았다. 그래서 얘기를 힘들게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나도 15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뭐? 6. 결별. 많은 논란과 악플 속에서 결국 이지아와 정우성은 2011년 6월 9일 결별하게 된다. 이후 정우성은 무릎팍도사에서 이지아의 과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실은 그 친구한테 밥 한 개 사주고 싶어요. 너 힘들었지? 야, 힘든 시간 잘 보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방송 말미에 정우성은 이렇게 말했다. 그 친구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그 친구는 세상 사람과 소통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둘이 진정 사랑했었던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이 두 사람이 바로 정우성 씨와 이지아 씨입니다. 근데 저희도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그분은 그 순간에 제 손이 차다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7. 스포츠 서울. 22년 전 1996년 스포츠 서울은 단독으로 서태지 결혼에 대한 기사를 낸 적이 있다. 하지만 이때는 오보 취급을 당했고 찌라시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22년이 지나고 나서야 성지로 다시 이슈가 되었다. 근데 신은경은 옆에 기사로 인해 다시 한번 정의 구현을 당했다. 구속이라니. 8. 논란과 연기력. 이지아는 2007년 MBC 드라마 태왕사 신기에서 수진이 역으로 데뷔. 큰 배역임에도 신인답지 않은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후 모든 드라마나 영화에서 단 한 번의 논란 없이 모든 역할을 소화해냈다. 이 때문에 큰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기 활동이 가능한 것 같다. 현재 이지아는 현재 이병헌의 소속사에 계약되어 있으며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출연 중이다. 많은 논란과 악플이 있었지만 연기력과 스타성이 보장되니 롱런할 수 있는 것 같다. 10. 마무리. 이지아는 이혼 이외에도 친일 논란으로 악플도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꾸준하게 연기 활동을 하면서 시청자들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해줬으면 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합니다.